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온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도 지으셨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어 하나님과의 사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뿌리 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보았고 아들 대신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제물을 준비하기까지 임시로 양이나 다른 동물이 죽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만 희생제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 한 사람으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했듯이 오실 분도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간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는 단번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과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 의해 배반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신가? 1세기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에 대해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과연 예수는 선지자 그 이상이었을까?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배우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한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이해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씨, 지금 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마을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자벳을 방문했고 그녀도 기적적으로 어린애를 가졌습니다. 오, 엘리자벳! 마리아! 마리아야!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인사를 받자마자 내 속에 있던 아이가 복 중에서 기뻐 뛰놀았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태어났던 도시와 마을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보적을 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처는 누추한 마구간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경에 밤새워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몇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비쳤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목동들은 구유에 누운 갓난아기를 보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어머니와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할례받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편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모든 종교 예식을 끝낸 후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12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가 성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와 난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했었는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속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의 봉급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실 것이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거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끝까지라도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 후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전에 하시던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침착하게 말하는 듯.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너희들은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는 그 속담을 들춰서 내가 가바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나 이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 가운데를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모든 곳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폭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해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아. 그러죠. 떠나시려나 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이는 세리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부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서 있는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 전부에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느니라.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라 내 말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오고 있다. 그가 여기 있다. 보라. 예수님, 예수님. 내 외동 딸을 구해주세요. 주님. 그 애는 겨우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야이로하, 안 됐소. 예수님! 당신의 딸이 죽었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희 딸은 괜찮다. 울지 말라. 내 딸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니라. 소녀야, 일어나거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 후에 그는 마트라 불리는 관리를 보았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그는 세관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는 사도라 불리우는 열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형제 유다와 가련 유다이니 이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사람들이 인자를 대하여 너희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16, 17, 18, 19, 20,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게 네가 가진 전부라고? 와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은 편하게만 살아왔도다.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보지. 미쳤군, 미쳤어. 이제 웃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였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 만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만약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어떻게 저 여자를 만질 수 있지? 응? 말까지 하다니 말이야. 아이고 더러워.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니라. 아버지의 인자심처럼 너희도 인자하라. 예수님 구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준 것이 후이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 뻔은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그래.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야, 어린애들은 가거라. 빨리 가. 어? 빨리 가라고. 어린애들은 말썽만 부립니다.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잘 알 텐데 말이야.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 빚을 모두 갚을 수가 없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 이러므로 말하노니 저의 많은 사랑은 많은 죄가 용서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적게 용서받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헤롯의 법정 청지기 구사의 부인 요안나 그리고 수잔나였습니다.
그 무렵 로마가 임명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은 그의 동생 부인과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사 관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청년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라. 오시기로 돼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도 보고 싶어요. 내 어깨 위에 앉아라. 이제 보이니? 예수님이 보여요.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곡식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 때 수분이 없음으로 말라 죽었으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시 열매를 맺었느니라. 각각 백배의 결실을. 어찌해서 선생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비밀의 지식을 너희에게는 이미 주었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겠으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감으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하느니라. 자갈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올 때에 배반을 하는 자니라.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니라. 등불을 그릇으로 가리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도리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나타나겠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리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들으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선생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니라.
하루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믿음이 어찌 되었느냐?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싫습니까? 간청하오니 벌하지 마옵소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지혜비오니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대지대 들어가게 하옵소서. 야! 돌아와! 멈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당신이 어디 가든 따르겠나이다. 함께 가게 하소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벳사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것을 안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사람들을 이 근처에 마을과 농장으로 가게 해서 쉬고 음식을 먹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진 거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의 소산으로 떡을 만드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 축복하소서. 기적이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인자가 더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가족에게 작별 인사부터 하게 하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버려야 하느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확실히 말하노니 너희 중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볼 것이니라. 그때 예수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눈부시고 희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리. 우리가 초막 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사도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선생님!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제발! 제발 도와주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길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질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느냐?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달걀 대신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들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 너희가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더하소서.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니라. 유혹은 반드시 있으나 죄짓게 하는 자는 화 있으리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연잔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겨자 하나를 갖다 심는 것과 같아서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찌하여 너는 세리와 불황자들과 먹고 마시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천국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어린 양들아,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창고를 하늘나라에 마련하여라. 거기는 강도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자여, 네 병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봐요! 저 여자가 나왔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와서 보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라! 18년된 병이 선생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군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 위선자들,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여인이 안식일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치 않단 말이냐?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느니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갖게 되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지만 우린 장사꾼이고 부자인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우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가운데서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했느니라.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누가 내 이웃인가요? 군인들은 아니죠? 황제는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는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던 어느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은전 두니풀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당신이 그를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하고 약속까지 했느니라. 이 세 사람 중 어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친절이 베푼 사람이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보인다. 내 눈이 보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처에서 많은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참기를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 보기를 너무 원하여 군중보다 높은 위치를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리잖아.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가 돈을 되돌려주다니.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도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듣거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인자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심을 기뻐하여 그를 그들의 왕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바위들이 외치게 될 것이니라. 평강과 존귀가 있으시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너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너를 파괴할 것이니라. 너와 네 자녀들도 그리고 원수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보다는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를 왕으로 받든다던데. 왕? 거지 창녀들의 왕인가 보지. 전에도 많이 보았지.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떠들다가 사라지겠지. 정신 차려요.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있어. 그는 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어. 경고하건대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평화를 위협하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겠소. 그 말이 맞을 거요. 이제 우리가 그와 맞서야 할 때요. 또한 바리새인과 거짓 서기관들이 예수를 책잡으려 하였으나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의 수는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더욱 반대했습니다. 성전에 계실 때 매우 가난한 늙은 여인이 동전 두 잎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꺼낼 수 없느냐? 내가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권세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 권한은 하나님에게서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뭐라고 해야지? 하나님께로서라 하면 어찌 저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선자를 인정하니 여기 이 무리가 돌로 칠 것이고. 어디로서인지 모르겠소.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그런데 포도철이 되자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하나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주인은 즉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하고 다시 빈손으로 그를 돌려보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내니 그마저도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설마 내 아들은 알아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상속자다. 죽여버리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 것이다. 그러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한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니라.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시험하려는 겁니다!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여기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 시저!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잔에 축복하시옵소서.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떡 위에 축복하옵소서.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절대 안 돼. 배신자가 누굽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낮은 자처럼, 지도자는 섬기는 자처럼 처신하라.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가, 섬기는 자가 높은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면 배신자는 없겠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전대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가라. 또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불법자로 역임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거면 됐다. 대제사장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없앨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들리느냐? 일어나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혜! 우리가 가문을 치니까? 그를 체포해라, 비켜! 기적이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암흑이 판을 칠 때가 왔구나. 그를 체포해라. 잘 지켜. 군병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 들러 데려가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했습니다. 이게 왕이 입던 옷이야? 일어날 일을 예언해 보시지. 우리를 구원한다고? 존귀한 양반, 우리를 구원하시겠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 생사람 잡네. 함께 있는 걸 봤다니까요. 당신의 종이로서이다. 네, 왕이 된 기분이 어떠시오? 너도 그 패거리지? 난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자도 그와 함께 있었어. 틀림없어. 이자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리 비키라고. 이 사람아, 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지? 다음엔 누가 때릴지 알아맞혀봐. 멈춰! 그만둬! 그 녀석을 공회 앞으로 끌어오너라! 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냈습니다.
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아니, 신이 바로 저런 말을 할 수냐?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말하지? 유죄인. 우리가 바로 들은 그 증인이요. 빌라도에게 내려갑시다. 그래, 내려가. 그래, 내려가. 빌라도가 알아서 할 거지. 가.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한 사악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희자가 백성을 미혹하고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겠소? 처벌하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유죄요. 시저 황제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메시아라 하였소.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이자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이자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헤롯에게로 보내야겠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다니. 당장 헤롯에게 보내!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 제자 녀석들이 누구냐? 듣자하니 네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서? 어디 내 앞에서도 해봐. 네, 주여. 이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왕이라 자칭합니다. 이 녀석이 왕이라고? 폐하. 매우 쳐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다. 여기는 그의 관할 구역이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다.
이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요. 바라바. 이 사람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봐라, 내우쳐라!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들의 뜻대로 밀란과 살인죄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리 와라. 밧줄을 잘라. 네가 쳐라. 가자. 주님 때문에 웁니다. 주님, 이것 좀 마시세요. 마시세요, 스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이게 아, 빨리 와서 빨리 뛰게 와서 와서 빨리 빨리 너 지금 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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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게 와서 앞장서 와서.
여기 눕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그래! 네가 계시하라면은 나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기적을 한번 행해보시지!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로써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옷이 아닌데. 허기, 가자고. 찢지 마. 이렇게 하자고. 제비를 뽑지. 자, 나도 이거 걸었어. 나 이쪽이다. 이쪽이다. 자네, 자, 자네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꽂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습니다.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저희들과 함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시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밝은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사한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말을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님,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떡을 떼실 그때 알게 되었지. 엠마오에서 말이야 그곳에 가시다니 이상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 아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이 정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게 될 사람은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으며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으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확실히 약속받았으며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주장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려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